구멍 나 있는 게 저게 막구멍이야, 막구멍. 아, 그래요? 있을 것 같아요. 저 머리가 되게 부드러운 것 같은데. 일단 뭐라도 빨리 얻고 싶은 마음에 급히 삽질을 해봤습니다. 아, 뭐 진짜 그렇게 무작정 파는 게 아니고요. 네. 삽 좀 한번 줘보실래요? 네. 여기 한번 뿌려봐. 그러면? 아니, 그냥 뿌려. 형님이 짚어준 곳에 모래를 걷어내니 구멍이 하나 드러났는데요. 그 위에 동생이 뿌린 것은? 아, 그게 뭐예요 지금? 아, 소금? 네, 네, 어, 맞춘 거예요. 네, 네, 네. 조금만 잡아. 나 얼른 잡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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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얼른 잡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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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잡아. 맞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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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철을 비껴간 이때 맛조개를 만나게 될 줄이야. 겨울이 어도 제법 살이 차오른 녀석을 보니 다들 손놀림이 빨라졌습니다.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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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어, 어. 와, 이거, 이것도 처음 봤네. 확 잡아야 돼. 부러졌어요. 뭐 아니, 부러졌어요. 또 나올 거예요. 얘네가 먹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니요, 이게 짜서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아, 이게 뭐야?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네. 이 바닷물보다 이 소금이 더 짜니까. 아... 다시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요. 와, 예! 짠짜라잔! 오예, 좋습니다. 쏙 뽑히는 그 쾌감에 계속 모래를 파게 되더라고요. 아닌가 봅니다. 한편 맛조개 캐기 기술 전수 후 또 뭔가를 찾기 시작하는 형님. 아, 나도 그거다가. 이거 백합조개 같은데요? 여기 있다. 막내야! 어, 네, 네. 어. 야, 막내야, 여기 조개 있다! 여기 있다. 막내야! 어, 네, 네, 네. 어. 김치는 저쪽에 맛조개 잡는데 푹 빠져있네. 일리 좀 오지. 자꾸 끊어지는데? 하이, 맛조개에 정신이 쏠려 미쳐 몰랐네요. 그나저나 수확물이 꽤 쏠쏠한데요. 어떻게 좀 잡혀요? 것 같아요. 오, 와, 나왔다. 아, 좀 더 됐다가 원룸 끝 잡아도 돼. 오호! 나 저쪽에만큼 잡았어. 우와! 오! 와, 이 정도면 뭐 셋이 먹기 충분할 것 같은데요? 물 들어오니까 나가야 돼. 네, 나가야 돼. 야, 이거 운이 좋다, 너네. 와. 물이 들어가서. 야, 물이 좋아. 들어가서. 우려했던 거와는 달리 수확이 좋았지만 눈 깜짝할 새에 물이 들어차는 바람에 아쉬움을 뒤로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샤. 힘들었죠? 추워서 그렇지 뭐. 어, 그래도 이거 되게 신기했네요. 그런데 뭐 한 스타만 해갖고 되겠어? 조개구이도 한번 해야지. 아, 그럴까요? 그리고 조개구이요? 구이를 한번 네. 해먹자고. 곧장 점심 식사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갓 잡은 조개 해감은 살림꾼 재민 씨가 맡았고요. 또 다른 요리 준비를 위해 주방에서 분주해진 사이 저는 조개구이 담당인 형님 옆에서 불 피우는 걸 도왔습니다. 이게 또 제 전문이거든요. 제가 인간 풍무기잖아요. 바로 붙었어요. 붙었어요. 안 넣어도 돼. 제대로 타오른 화로 위에 깨끗이 해감한 조개를 올려주기만 하면 끝.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 근데. 아, 옛날에 진짜 조개구이 한창 막 생겨가지고 유행처럼 많았을 때, 아, 진짜 나중에 조개구이집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까지는 정했는데. 구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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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를 유혹하네. 이야, 진짜 신선하다 조개. 아, 이렇게. 아, 입안 가득 전해지던 신선한 기운. 와, 이래서 맛조개인가 봐. 와. 네. 아, 예, 드세요. 아, 예, 예, 고맙습니다. 그렇죠. 네.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왜 맛조개인지. 이거 초장 없어도 되겠다. 예, 이거 초장이 없어도. 야, 이게 맛조개가 맛있는 거네. 맛있죠? 네, 맛있어요. 이래서 맛조개인가 봐요. 네네. 겨울바다가 선물한 별미 중에 별미입니다. 와, 뭐 안 찍어도 됐나? 바다의 향이 충분히 영도가. 네.
어쩌다 메인 메뉴가 되어버린 조개구이의 매력에 흠뻑 빠진 사이 재미 씨가 두 번째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아, 면삼기. 네. 아, 이거 쉽지 않겠는데 용기가. 네, 이게 생각으로 너무 작아가지고 조개 파스타를 해드리려고 준비 중인데. 사실 도구가 변변치 않아 반신반의했던 파스타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제법 구색을 갖춰가는 모습에 기대감이 살아났습니다. 와, 네, 자세가 나왔는데요. 한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봉골레 크림 파스타가 되었네요. 오. 파스타는 이렇게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는데 이 예쁘잖아요. 네, 쾌적한 안에 안에 들어가요. 네. 와, 유난히 매섭게 바람이 불던 날이어서 나머지 요리는 카라반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즐겨보기로 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떻게 맛이 네. 있을지 네. 모르겠어요. 크림 봉골레 파스타. 바라반. 맛이 어떠신지. 크림 파스타인데 뭐 야외에서 먹는 수준치고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일단 조개를 우리가 채취했다라는 것 때문에 다 점수가 좀 높아지고 있어요. 형님 어떠세요? 맛있어. 이태리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 제가 전혀 문화가 없었는데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식사 후 형제와 담소를 나누던 중 없으시는 바 부모님 바 아이고 바람이 또 말썽을 부렸는데요. 바람 너무 세서 아 다 같이 응급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오 바람 장난 아니에요. 와 이게 못 버틸 정도로 네. 바람이 부는구나. 저희가 이렇게 좀 강풍이 불면 이게 버튼식이어가지고요 이렇게 풀려요. 또 간혹 가다가 풀리면 이렇게 네 채우기도 하고요. 예. 오 바람이. 네. 아, 오늘따라 바람 유난히 네. 세게 불어. 그러니까 네. 그 서로 아내분들이 계시다가 떠나 보내시고 헤어지게 되시고 이러면서 두 분이 혼자 남으시게 됐고. 형님이 특히 기분이 더 묘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나이 차이도 좀 있고 네. 형제 중에 제일 막내였던 분한테 이제 또 위로를 받게 되고 막 이러면서 격세지감이라는 네. 거를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형제들은 좀 일이 짜여진 일에 이제 쳇바퀴처럼 돌지만은 이 동생은 이제 아픔도 겪고 또 혼자이다 보니까 또 역시 저도 혼자이다 보니까. 그런 계기가 쉽게 뭉쳐지게 된 계기가 제 일순위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없는 거죠. 그 막내분께서도 좀 대단하신 게 왜냐면 저도 형님이 계신데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나신 분이어서 함께 같이 다니고 뭐 이런 거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좀 이게 좀 약간 여성적이면서 또 이렇게 제가 좀 잔소리를 좀 많이 해요. 왜냐면 또 형님은 또 전형적인 좀 옛날 분이시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형님은 그래도 뭐 동생이어서 네. 그런지 또 화도 안 내시고 그냥 들어주시고 아 뭐 흘리고 아 이거 지저분하잖아요. 네, 따뜻하고 네, 맞아요. 이런 거 이런 네. 거. 오히려 좀 나이 터울이 있으시다 보니까 좀 시대적인 게 좀 변화가 있어서 그런 건지 좀 많이 좀 예. 저는 왠지 이렇게 한 뭐 몇 년 후의 모습이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데 그럼 한번 해보시죠. 아니 그게 아니고 어떻게 스쳐 지나갔냐면은 두 분이 여행을 못 다니실 것 같아요 이제. 아마 몇 년 후에는 네. 각자 파트너가 생기셔서 아마도 이제 그때는 이걸 하나를 더 만들어 만들어야지 뭐 같이 그럼요 다음번에는 그 형님 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형님 컨셉을 좀 많이 반영하셔가지고 이거보다는 좀 더 형님 취향에 맞춰서 그런데 그런 날이 빨리 와야 되는데 형제의 남다른 감성이 녹아든 또 한 대의 집시카가 탄생하는 상상에 두 사람의 새로운 짝꿍이 더해지는 바람도 조금 보태본 시간이었습니다. 또다시 시작된 형제의 여행길. 시골 참 좋다, 그죠? 좋네. 야, 아직도 이런 데가 있네. 네? 시골은 시골인가 보다. 형님 한번 보고 가보죠.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춘 형제가 내린 곳은
한 시골 마을 어귀였는데요. 형님, 저거. 저거. 좀 오래된 것 같네. 그죠? 진짜 옛날 버스터미널이다. 형제가 발견한 건 낡고 허름한 정류장이었는데요. 이곳엔 도대체 왜 들른 걸까요? 아, 예, 보험이 약속인가요? 아, 예, 다리나는 곳이라 예, 지나가다가 제가 좀 그림 작업 좀 해드렸었는데 그게 가능하실지 않고요. 아, 예, 아까 지나가다 봤는데 아, 버스 정류장이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뭐 네, 예쁘게 좀 한번 네, 그려볼까. 형님. 자, 이제 가시죠. 이것도 이거. 면사무소의 허락을 받자마자 일사천리로 진행된 작업. 그런데 그림 그리는 도구들이 꽤 거창합니다. 아, 네. 보통 붓으로 그리는데 저는 좀 다르게 그려요. 페인트 칠할 때 쓰는 네, 스프레이예요. 먼저 색을 입힐 염료를 준비하고요. 압축 공기의 압력으로 염료를 분사시키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에어브러쉬로 본격적인 벽화 그리기 작업에 들어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좀 남달리게 좀 이런 거 좀 네,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공간만 있다 보면 네, 여행 다니면서 네, 끝까지 하고 싶어요. 네. 형 재용 씨는 이런 일이 익숙한 듯 말없이 동생을 돕기 시작합니다. 아, 저는 옆에서 좀 보조 역할을 좀 페인트 가지고 네, 그런 일. 한번 시작하면 서너 시간은 좋게 걸리는 작업. 누가 알아주는 것도 어떤 보상이 있는 일도 아니지만 타고난 동생의 열정을 말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하나 완성되어 보면 참 보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 막내 제가 생각할 땐 좀 제가 형이지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허름하고 지저분했던 버스 정류장이 재민 씨의 섬세한 손길로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예뻐요? 네. 그냥 친해요.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내가 여기 네. 잘 그렸다고 말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재민 씨의 꿈에 첫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야, 막내. 뭐 인생 뭐 있니? 일단은 가자. 형님이 뭐 가자는 대로 뭐 동생이 따라가야지. 그래. 일단 가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고비에서 세상 단 하나뿐인 단짝을 만났습니다. 누구보다 멋있게 어깨를 나란히 하며 길 위를 달리는 두 남자의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할 주문. 인생 뭐 있습니까? 일단 가는 거죠.